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분의 1초에 출연했던 우리 배우분들이 입었던 그 장비들을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판매된 수익들은 만분의 1초의 어떤 촬영지였었고, 만분의 1초를 찍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우리 용인대학교 검도부에 다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위닝 크라운 죽도집입니다. 위닝 크라운 죽도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특이점은 저희가 영화 내에 어느 정도 저희 로고를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로고를 부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작팀과 다 의논을 했고요. 위닝 크라운 네이비, 그 다음에 위닝 크라운 블랙,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가격이 한 종류당 13만 원에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6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점은 이 가방 뒤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문진승 배우님, 김용석 배우님 사인이 되어 있어요. 한원상 역을 맡은 김용석 배우님. 그래서 이렇게 출고가 될 거고, 만약 여기에다가 뭐 이름을 쓰시고 싶다 하는 건 추가 요금을 내셔야 돼요, 그거는. 자, 6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카드 제품이 아니라 대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다이아 패턴 죽도집, 그 다음에 방수천. 여기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말 그대로 촬영 소품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오래 사용한 중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90% 이상의 어떤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지금 보시는 제품들도 자, 위에 항공뷰 봐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태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고, 뒤에는 역시 배우님들 사인이 있습니다. 장준휘 배우님, 제 생일이네요. 근데 11월 23일. 요거는 지금 사인이 없어요. 사인을 안 해주셨는데, 장준휘 배우님 사인이 들어간 제품은 2만원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지죽도집, 무지인데 방수천은 10,000원 판매가 됩니다. 역시 똑같이 자수는 별도. 자, 똑같은 다이아 패턴 죽도집인데, 요 죽도집이 판매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2만원입니다. 주연이었던 주종혁 배우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인 날짜가 21년 11월 30일이네요. 주종혁 배우님 사인 들어가 있습니다. 주종혁 배우님 뭐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지금 높아지셨죠. 특수효과를 낼 때 썼던 후면이요. 이것도 저희가 뭐 갖고 있을까 했는데, 혹시나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뭐 2만원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뭐 집이 굉장히 넓으시거나 뭐 도장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DP를 해놓고 싶다 그러면 이거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딱 써붙이십시오. 만분의 1초 특수 촬영 소품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2만원에 될 제품은 남기철 코치님의 갑 단품이에요. 나머지 호구 세트는 현재 분실 상태입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갑 같은 경우 3만원 네,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작팀에서 좀 약간 빈티지하게 하려고 색을 막 자기네들끼리 다 빼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새 제품인데 약간 누리끼리 하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영화에서 너무 막 제품들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칠도 뭐 저희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갔는데 본인들이 다 그런 걸 이제 까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세월의 흔적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대로 붙여서 내보내겠습니다, 저희가. 자, 이번 거는 귀무자 호구 한 세트에 지금 세연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진 않지만은 그 3웨이라고 해서 백팩, 캐리어, 핸드 캐리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되는 가방까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뭔가 인위적으로 또 광택을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 정도의 광택이 안 나오는데, 예. 실을 했는지 모르는지 광택이 더 있어요, 이 제품은 지금 오히려 기성품보다. 그 다음에 호황 같은 경우는 지금 자수가 없습니다. 자수가 전혀 없고 컨디션 아주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영화 소품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오늘 나가는 사이즈는 다 미디움이에요. 후면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B코스가 있었어요. B코스가 있어서 조립이 B코스로 된 건데, 면 사이즈가 한 68 정도 될 것 같아요. 68, 67 정도 될 것 같아요. 후면 사이즈가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갑상도 사이즈 미디움입니다. 그래서 호구 한 세트 가방까지 해갖고 제품이 출고되는 가격이 요거는 60만원에 판매됩니다. 자, 두 번째 제품, 김용석 배우님이 착용했었던 우리 극중 한원상 역을 했던 똑같은 귀무자 세트예요. 근데 이거 특이한 점이 로고가 구세연 로고입니다. 이게 구 로고.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로고 노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동일하게 B코스로 조립이 됐고, 이것도 조립이 지금 현재 한 69, 7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갑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갑이 초록색입니다. 이거는 제작진 측이 지성파인텍에 의뢰를 해서 도색을 다시 한 겁니다. 지성파인텍 칠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갑상도 굉장히 새 제품이다. 이상이 없다. 인 크라운 컴팩트백. 그리고 앞에는 한 원상 이렇게 자수가 써져 있어요.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이거 마지막 제품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3웨이 가방으로 되어 있고 주인공 김재우 역할의 주종혁 배우님의 제품입니다. 3웨이 제품이 3웨이 가방에 확실히 주연 배우가 써서 그런지 좀 사용 흔적이 약간 있습니다. 오, 이거는 뭐 저희 쪽에서 판매 안 한 후면 터끈인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그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런 데를 약간 좀 약간 사용 흔적을 만들어 놨고, 우리 주종혁 배우님 머리 사이즈 한 68 정도, 68, 69 정도. 주종혁 배우님의 제품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값도 엠보도예요. 제품 구매는 세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연 홈페이지에 세일 코너에 세일 이벤트? 영화에 또 그래도 큰 한 획을 그은 만분의 1초에 뭐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쪼록 시청 감사드리고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